이전 시간에는 개별 글로 이동하는 기능을 만들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봤습니다. 루트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평범한 링크인데요. 우리가 라라벨 브리지를 설치하고 나서 자동으로 화면 우상단에 인증과 관련된 링크들이 추가됐던 거 기억하시죠? 예,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대시보드로 가는 메뉴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뭐 로그인 혹은 뭐 레지스터 이런 기능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 위쪽에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라우트에 로그인이라는 라우트가 존재하면은 이 아래 부분이 다 실행되는 거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는 이게 보이고,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는 로그인 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 지금 이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여기 보면 근데 URL을 직접 쓴게 아니라 URL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했죠. URL 대시보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route라는 메소드를 쓴걸또볼 수가 있어요. URL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처리 중인 스키마와 호스트를 이용해서 URL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이 부분을 하드코딩 해버리면 각 환경에 배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개발 환경의 호스트와 상용 환경 호스트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환경에 맞는 걸 매번 써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DD를 실행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DD URL 대시보드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URL이 만들어지고요. 지금은 우리가 뭐그 HTTP 스키마를 쓰고 있고, 호스트는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상용 환경이거나 이렇게 가면 얘가 HTTPS가 돼야 되고, 또 여기가 실제 도메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환경 설정 등과 같이 반영돼서 요걸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매번 이거를 직접 코딩을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본게 라우트 메서드가 있었죠. 여기가 라우트 메서드에 로그인 뭐 레지스터 요게 있었는데, 그러면 요거를 로그인으로 바꿔보면 네, 요렇게 나옵니다. 네, 라우트가 아까 URL이랑 뭐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얘는 이 대시보드는 아까 URL은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나오는 요 스키마와 호스트에 대시보드를 직접 붙여준 거고, 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라우트 파일에 보면은 오스 쪽에 가볼게요. 오스에 여기 이쪽 보시면 라우트가 정의되어 있고, 뒤에 네임 로그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네임 로그인 요 부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레지스터, 만약에 레지스터라고 하면, 라우트의 레지스터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찾아가게 되냐면, 라우트 오스 요쪽 get 레지스터로 가게 되는 거죠. 요 포스트의 레지스터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쪽 이름으로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네, 요렇게 라우트에 이름을 붙이면 뭐또 뭐가 좋냐 뭐할수 있는데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좀더 쉬워지는 장점이 있고 URL을 만들거나 리다이렉트 할때뭐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인 장점이지만 사실 잘안 쓰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 실제 URL, 실제 URL이 바뀌어도 요 네임으로 코딩을 해놨으면 요거에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얘 이쪽 코드, 호출하는 쪽 코드를 바꾸지 않아줘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URL의 대시보드였는데, 대시보드 안쓸 건데, 대시보드 쓸 건데 이렇게 하면, 네, 아 여기가 아니죠. 만약에 라우트에서 나 이제부터 대시보드 안 쓰고 대시보드 쓸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를 바꿔버리면, 여기를 바꿔버리면, 아까, 이거는 더 이상, 제대로 동작하는 링크가 아니게 되겠죠. 들어가면, 대시보드로 연결되니까, 이게 깨진 링크가 될 겁니다. 반면에, 라우트로 해놓고, 라우트, 로그인, 해놓고,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도 대시보드 라고 해놓고 얘가 이름이 지금 대시보드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시보드로 바뀌든 대시보드 뭐원뭐 이런 식으로 바뀌든 상관없이 이 라우트에 해당하는 링크를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요 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이쪽 링크를 직접 바꿔주지 않아 요거는 이 코드를 바꿔주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요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라우트 이름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만든 라우트에다가 하나씩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다시 로드. Welcome. 아티클 크리에이트 이쪽은 이름을 네임 아티클의 크리에이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티클 목록은 아티클스로 할까요? 네. 얘는 네임 아티클스.인덱스 먼저 요거부터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글쓰기 링크가 어디 있었죠? 웰컴에 있었죠. 글쓰기 링크 이쪽에 있었으니까 얘를 이제 직접 쓰지 않고 라우트 articles.create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하면 리프레시 하면 글쓰기로 잘 이동되는 거 확인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꿔본 게 목록이죠. 네, 목록을 어디 쓴 데가 있었던가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개별 글에 뭐 이참에 글 목록 링크를 하나 만들죠 뭐. 웰컴에다가 여기는 라우트 articles.index 리프레시 보면 네, 글 목록 뭐안 이쁘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글 목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 글 목록이니까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개별 아티클. 잠깐만요. 아, 여기가 아니군요. 뭔가 잘못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근데 어떻게 동작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가 맞고 얘는 글을 저장하는 라우트였죠. 그러면 아티클스의 스토어로 해주겠습니다. 얘는 어디서 쓰였죠? 얘는 글쓰기에서 요 저장하기 버튼 누르면 요쪽이 호출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create.blade 뷰의 아티클의 크리에이트에 와서 여기를 이렇게 직접 호출해 주는 게 아니라 라우트 articles.store 이렇게 바꿔주고요. 잘 동작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우트 네임 테스트 저장하기. 네, 잘 저장돼서 지금 헬로가 출력이 됐고요. 다시 글 목록에 가면 네, 글이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개별 글은 이름을 name articles의 show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덱스에서 링크를 걸때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동적인 값이 들어오게 돼 있죠. 네. 요렇게 라우트 파라미터라고도 표현하는데 라우트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으면 라우트 메서드의 두 번째 인자에 배열로 값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는 라우트 아티클스의 show 맞죠? 두 번째 배열로 아티클은 아티클 아이디 이렇게 하면 요 아티클이라는 거에 여기 아티클이죠. 네. 요 아티클이라는 라우트 파라미터에 요 아티클의 아이디가 들어가서 생성되게 됩니다. 이거 한번 DD로 찍어볼까요? 아, DD로 찍어볼 필요가 없죠. 여기서 리프레시를 하고 링크를 보면 네, articles 28 아, 안 보이군요. 네,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이 쿼리 스트링 같은 거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지금 두 번째 인자의 배열로 넘겨준 것 중에 여기에 그냥 추가해 주면 됩니다. 뭐 sort ASC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리프레시 하고요. 그다음 들어가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붙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안쓸 거니까 지워놓을게요. 네, 오늘 학습한 내용은 매뉴얼에서 베이직, 그다음에 URL 제너레이션 여기서 요 베이식스 쪽 건너뛰고 URLs for named route 이쪽에서 네,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우리가 이것도 봤죠. 네. URL을 써서, URL 메서드를 써서 URL 만드는 거 우리가 알아봤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재 URL이나 뭐 요런 것들 접근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라우트 이름에 대한 URL을 얻는 방법을 알아봤고, 요 라우트 메서드를 쓴다는 거가 요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보셨듯이 뭐 이건 말고도 이것저것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해서 필요할 때 찾아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변경사항을 간단히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경사항을 보면, 일단 라우트에다가, 라우트에 이름을 다 붙여줬죠. 그래서 이 글쓰기 화면은 articles의 create로 해주고, 그다음에 글 저장은 articles store. 그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 아무거나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아무렇게나 해줘도 되고, 근데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은 articles의 store. 그리고 글 목록은 articles의 index. 개별 글은 articles의 show. 이렇게 라우트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현재 실제로 이 URL을 쓰는 곳에서 이 부분들을 다 라우트 이름을 쓰도록 이렇게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화면, 일단 웰컴이죠. 웰컴에, 글쓰기 화면으로 가는 링크를 라우트를 이용한 걸로 바꿔줬고, 글 목록을 추가해줬고요. 그래서 글쓰기 화면을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폼으로 보낼 때도 네, 라우트 메서드를 사용하게 바꿨고, 그다음에 인덱스에서도 라우트 이름을 쓰도록 바꾼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라우트 파라미터가 필요하니까 두 번째 그 인자를 통해서 배열로 값을 전달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 쿼리 파라미터를 추가로 넘기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우리 코드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반영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